안녕하세요. 다년간의 노하우로 자동차 정보와 자동차 보상 지식을 공유해드리는 자동차 보상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연히 갑자기 닥쳐온 교통사고, 자동차 보상 문제로 고민과 갈등이 심할 때가 있습니다. 단독사고, 나홀로 사고로 차량이 대파되어 자차 보상 받는 방법 중 수리, 전손, 미수선 선택을 쉽게 하지 못하여 고민하시다가 상담을 주신 사례를 종합하여 편집하여 봅니다. 자동차가 사고가 나면 수리 가능한 경우와 수리 불능인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수리 가능한 경우만 다루어 보겠습니다. 첫째, 자차 전손 처리가 어려울 때 수리를 해야 하나 고민 중인 경우. 둘째, 자차 이미 전손은 가능하지만 시장의 시세가 자차 가액보다 매우 클 경우 수리해서 그냥 타야 될까 고민 중인 경우. 셋째, 자차 추정 전손 처리를 받는다 하여도 보험약관상의 정상적인 추정 전손은 가능하다고는 하나 시장의 시세하고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자차 보험사는 요지부동으로 전손 처리를 하고 잔존물 대위권을 행사하여 내 차를 가져가서 판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야 하나 고민 중인 경우. 넷째, 수리는 싫은데 전손은 시세하고 차이가 많은데 미수선은 보험사에서 단독사고는 미수선 제한 대상이라며 미수선 처리 보상을 거부하고 있어 고민 중인 경우. 자차 단독사고 보상 잘 받는 방법입니다. 먼저 전손 처리 개념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봅니다. 보험 소비자는 전손 처리를 하면 사고차를 폐차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지만 오해입니다. 보험사의 전손처리 경우 폐차, 매각하는 경우 둘 중 하나입니다. 폐차하는 경우는 수리불능 상태로 완파된 경우, 화재로 인해 전소된 경우로 보험용어로 전대전손이라고 합니다. 매각하는 경우 사고 차량의 수리가 가능하고 경제적 가치가 남아있을 때 공개 매각을 주로 합니다. 보험용어로 추정전손이라고 합니다. 보험약관에 없는데 고상실무에서 발생하는 임의전손, 학대전손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와 자동차 시장, 자동차 보험의 변화에 대한 손해상사 소견입니다. 과거에는 차량가액이 중고차 시세보다 높거나 유사하여 전손 처리 시 소비자는 큰 손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신차 출고가 지연되면서 중고차 가격이 많이 올랐으며 새차 같은 중고차는 신차 출고 가격보다 높게 거래되는 이상현상이 장기화되고 있어 가격 대비 시세가 매우 높을 경우 자차 보험 소비자는 갈등과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자차 보험사, 보험 소비자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내 손의 명분을 어디까지 인정을 해야 할까? 자차 미수선 제한, 부당 이득 금지, 잔존물 대위권. 중고차를 사려고 하니 시세가 가액보다 매우 높게 거래가 되고 있어 유사 차량을 구매하려면 많은 돈이 더 들어가야 하는데 새 차를 사려고 하니 몇 개월을 기다려야 하는데 차는 지금 당장 있어야 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경우 상담을 주시면 해결하여 드릴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 하자는 대로 무조건 따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 된다고만 할 때 한 번이라도 짚어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믿져봐야 본전이라는 옛말 틀릴 것 없습니다.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권리위에 잠자는 자 구제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차 전손 보험금은 차량 가액이 보상 한도액입니다. 중고 시세가 더 높다면 전손 처리가 정답이 아닌 경우가 반도체 사태 이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가능, 불가능이 존재합니다. 사고 내용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공경에 처했다 하더라도 용기 잃지 마십시오. 길은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인도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상담을 주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공감하시면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고맙습니다.